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의 생산성 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우선 재택근무하는 기업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이 지난해 기준 국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 기업의 88%가 사무직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었습니다. 2.9%는 시행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10곳 중 9곳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계획이 없는 사업장은 전체 8% 정도밖에 안 됐고, 이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약 3단계까지 격상이 되면 시행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뭐 벌써 코로나 확산이 꽤 됐으니까 재택근무 들어간 지도 오래됐죠. 생산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평가가 됩니까? 예, 그 같은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들의 46%는 재택근무의 업무 생산성이 정상 근무 대비 90% 이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80에서 89% 이상 된다는 응답도 전체 25%를 넘었습니다. 반면에 70% 미만이라는 응답은 10%밖에 안 돼서 재택근무가 생산성이 낮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대기업 직원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총은 또 조사 대상이 100대 대기업이다 보니까 각종 IT 프로그램, 업무 성과 관리 시스템 통해 업무 생산성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근무 방식은 2개조나 3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순환근무하는 기업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웠고, 생산직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SBS MBC 임종현입니다.